특집 최파타 쇼케이스. 술 없이도 목소리 한 번, 퍼포먼스의 두 번, 비주얼의 세 번 취하게 만드는 진정한 썸머 퀸이 돌아왔습니다. 신곡 알코올 프리를 발표하자마자 국내는 물론 해외 음원 차트까지 올킬, 무려 15번째 히트곡을 탄생시킨 진정한 국가대표 걸그룹 트와이스 정연, 지효, 미나, 다현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파이너밀리.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얼마 만이죠?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작년 10월쯤에 아, 라디오고 네, 지금 올해 첫 네, 라디오입니다. 와, 우리 다현이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위만 살짝 보이는데도 아, 피부가 그냥 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정연이부터 인사할까요? 네, 네. 어디 여기 여기 아, 예.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효. 네, 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현이.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미나.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나와주셨는데, 와, 그 청량 컨셉으로 컴백했다더니 진짜 네 분이 들어오니까 과장 없이 스튜디오 공기도 청량해지는 기분이에요. 와, 지금 밖에 엄청 덥죠? 네. 네. 아, 더운데 네 분이 싹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시원한 공기청정기 틀어놓은 것 같으네. 아, 그래요. 지난번, 이번에도 역시나 컴백하자마자 최파타를 찾아주셨는데, 라디오 스케줄은 늘 최파타가 먼저라고. 정말 트와이스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다현 씨, 아 맞아 맞아, 아침부터 기상캐스터 하고 아 맞아요 왔었어요. 네. 와 그랬구나. 네, 그랬어요. 기억나네요. 네. 예. 기억나요. 예예. 예. 오늘은 앞에 뭐 다른 스케줄은 없었었어요? 스케줄이라기보다 오늘 쯔이가 생일이어가지고 아~ 새벽에 쯔이 생일 축하 하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에 막 케이크에 불 붙이고? 네. 네. 그렇구나. 스케줄 때문에 미리 해야 되니까. 그럼 오늘 끝나고도 뭐 생일 파티는? 저희 약간 문화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딱 12시 될 때 축하해주는 예, 게 저희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왜 해피 뉴이어 할 때도 왜 12시 딱 네, 지나면 막 네, 전화하고. 아 오늘은 이제 몇 시까지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라디오 다, 하고 네. 어머, 너무 좋겠다. 네. 어머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어디서 뭐 맛있는 거라도 먹자, 뭐 보자, 뭐 이런 건 없어요? 빨리 가서 쉬고 싶나? 다들 피곤했는지 차에서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스케줄이 딱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왜 왠지 막 어디 좀 뭐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괜히 막 볼일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또 빨리 집에서 쉬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신곡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지난주에 나온 트와이스 신곡 알코올 프리가 역시나 이번에도 국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뮤비 조회수는 6,5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야, 뭐 한두 번 있는 대박도 아니지만, 네 이번에도 그야말로 대박이 났는데, 화제 신곡 아우 아주 제목부터가 굉장히 튀죠. 알코올 프리. 자 어떤 곡인지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알코올 프리는 그 보사노바 힙합을 결합시킨 뉴 썸머 댄스곡인데요. 박진영 PD님께서 작사 아하. 작곡을 해주셨고 네. 트와이스가 오랜만에 여름에 컴백하기 때문에 참 여름에 듣기 좋은 그런 썸머 곡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노래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아, 박진영 씨가 그런 거 참 잘 만들었죠. 맞아. 그리고 이번에 예, 가사가 되게 특이한 게 이게 알코올 프리지만 너한테 취한다. 그래서 뭐 칵테일 이름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좀 재밌어요.
알코올이 없는데 취하는구나 정말. 뭐 다들 좀 술을 좀 마셔요? 알코올을? 그렇구나. 나는 진짜 알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제목이 알코프리? 어 좋다. 왜 어디 가서 알코프리는 먹을 수 있잖아. 예. 그렇고 했는데 아 여기 알코올이 딱 없어도? 나눠진 것 같아요. 술 안 먹는 멤버, 먹는 멤버. 미나고 다니는 술 안 마시는 네. 지우하고 정현이는 네. 주량이 좀 어떻게 돼요? 주족은 뭐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은 뭘 먹나? 저는 위스키를 더 좀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위스키? 네. 지우는? 저는 소주를 좋아해요. 아 멋지다, 멋지다. 근데 나는 정현 씨 위스키 얘기하니까 네. 저도 이제 술을 못 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한두 잔씩 먹을 맞아요. 수 있는 게 아, 맞아요, 맞아요. 위스키 같은 네, 독주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술 못 먹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알코올 프리 처음 들었을 때 지금 저는 이제 알코올 프리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작가도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언니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왔을 때 감들이 있나?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뭐. 박진영 PD님이 처음에 저희 녹음실에서 들려주셨어요 이 노래를. 근데 멤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를 마음에 들어하고 예, 예. 이게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처음에 이 노래를 했는데 아 이거 너무 트와이스 색깔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이었대요 회사는 그런데 저희한테 그래서 들려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저희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타이틀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빅 히트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딱 들었을 때 처음부터 다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거 뭐지? 이랬는데 굉장히 빅 히트가 난 게 있고 너무 좋다 좋다 이런데 오히려 또 뭐 트와이스는 그런 적이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좀 그런데 이건 딱 들었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걸 느꼈다고. 그렇구나. 우리 정현 씨도 그랬어요? 와 이거 느낌 온다? 저는 저 혼자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 진짜 지금까지 그 컴백했던 곡들 중에 저는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와이스 별로? 색깔이 아니다. 이래서 그런 거야? 네. 너무 술 이름도 들어가고 트와이스 같은 그런 색깔이 네 별로 안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룹의 곡이면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불러야 되는 트와이스 곡이면 일단 가장 우리다운지 우리랑 어울리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박이 났어요. 예. 그 4290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아주 오랜만에 박진영 씨가 JYP 이 나레이션을 알코올 프리에 넣었는데 갑자기 이 곡에 나레이션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하여튼 언젠가부터가 박진영 씨가 이 JYP 이 시그니처 사운드를 안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넣은 이유는 뭘까? 박진영 씨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내 곡이다. 그래. 그리고 이 곡은 뭔가 된다. 네. 이런 느낌. 네 이번에는 약간 저희가 녹음할 때까지도 아직까지 없었어요. JYP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최종본 나왔을 때 갑자기 JYP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들어갔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반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 아무래도 넣어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빼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사실 시그널 때는 없었는데 저희가 말해서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동의 없이 딱 넣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정말 듣고 싶어요. 전 어떤 선입견 없이 듣고 싶어요.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시면 훨씬 좋아요. 우리 뮤비도 나갑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제 알코올 프리에 정말 시원하겠죠? 뭔가 네. 청량한 그런 뮤비도 보실 수 있어요. 자 6,500만 뷰를 달성한 자 화제 신곡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바로 들어볼게요.
가사가 너무 좋네. 가사도 다 들어오고 와 지금 뮤비 보신 분은 와 여름아 진짜 빨리 와라요. 어쩜 이렇게 시원하고 청량하고 상큼하고 러블리하죠. 예,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듣고 왔습니다. 와 사실 어떤 한 노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뮤비와 사운드를 들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정말요? 예, 우리 아니 막 멤버 넷이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막 집중했잖아요. 왜 사이사이 막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계속 빠져들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연이 이현규 씨가 네 이현규 씨가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제가 있는 곳에 햇빛이 비치고 아주 청량해졌어요. 여기가 하와이인지 한국인지 헷갈리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 스튜디오가 진짜 하와이 연장선처럼 쫙 펼쳐졌어요. 네. 자 우리 김성희 씨. 네, 바캉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 좋아요. 칵테일 한 잔 하면서 일몰 보고 싶네요. 와, 이때는 뭐 알코올 프리도 좋고 하여튼 막 칵테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좀 시선을 멀리 두고 싶어요. 그렇죠? 멍 예. 때리면서. 아, 그래. 멍을 때려야 돼. 네. 다현 씨? 제 로망이 해변에 선비치에 누워서 시원한 모히또를 마시는 건데 알코올 프리를 듣고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트와이스는 여름 휴가의 로망 어떤 게 있으세요? 6003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어, 그래 뭐 요즘은 와 근데 이 알코올 프리를 보면 괜히 진짜 긴 의자에 누워서 사이다라도 마시고 싶네요. 예. 여름 휴가의 로망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되게 하와이를 좋아하는데 야. 계속 여행으로만 갔으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거의 사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 좀 한 달 정도는 좀 살아야 그쵸? 우리가 하와이 같은데 막 일주일 갔다 온다 해도 모자라요. 오다 가다 예. 또 저는 여름이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차 안에서 네. 해변 도로 따라서 쭉 드라이브. 그래 오픈카도 더워 그쵸? 와 그거 너무 좋다. 막 음악 틀고 네 바람 냄새 예, 나는 막 시원하고 바깥은 막 덥고 네. 그쵸? 맞아요. 자 지효는? 저는 그 여행도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뭔가 계획을 딱 짜서 가는 그런 여행이랑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행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계획 짠 여행을 거의 위주로 했었어서 한번 하와이에 저도 가서 계획 없이 네 그냥 막 서핑보드 위에서 막 요가도 배워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바다 보고 멍 때리다가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여행. 얘기만 들어도 좋다. 그래 그러려면 최하 그래도 20일은 살아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정연이 저는 요즘 캠핑에 빠져가지고요. 캠핑 용품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불멍을 때리는 게 예.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요즘. 네. 어. 불멍. 그래 불멍이 너무 그 타닥타닥 소리가 네. 왜 우리가 ASMR로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즘 TV에 그냥 그 첫 번째 화면으로 그런 거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도 불멍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는 맞아요. 것처럼 아니면 벽난로 해서 더운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불멍을 생각하게 되고 아 뭐 잘하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백신 다 맞고 뭐 이러면 야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아까 들어올 때 그 함성 들었죠? 막 콘서트 할 때 막 그 팬들의 막 그런 환호 막 너무 그리워요. 너무 막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 막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이 맞아요. 지금은 너무 우리의 소원이 됐잖아요. 근데 반드시 또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우리 097 하나 미나가 할까요? 네. 예. 알코올 도수는 완전 0.0 이 파트에서 미나가 칵테일 만들어서 나연이에게 주는 안무 너무 기발하고 귀엽던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이 0.0 이 안무를 박진영 예. PD님께서 직접 짜주셨어요. 아, 정말? 네. 아까 눈에 확 띄던데. 예. 아 정말요? 예. 미나 언니가 네. 저한테 칵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짠 하는 네. 게 있는데 정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팀에서 술 제일 못 마시는 하시는 두 명이 이거를 이 안무를 한다고. 네. 자 살짝 해볼까요? 네. 네.
알콜도 쓰는 완전 0.0. 근데 마실 때마다 야 진짜 이렇게 건배하고 싶다. 치어스 하고 싶다. 예. 파캉스 아 김성희 씨, 김영현 씨가 네. 오늘 트와이스 9명 중에 네 분만 오셨네요. 정현, 지효, 미나, 다현이 이 네 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멤버인가요? 그치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5인 이상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게 좀 그래서 딱 네 분만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 거죠? 네 분은? 나오고 싶은 미모순? 재력순? 재력순? 좋다. 미모순 좋다. 재력순도 좋다. 재능순도 좋다.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나오고 싶은 순. 네,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김영현 씨가 컴백했고 음원 차트 1위도 했으니까 음악방송 1위 공약도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어요? 대부분 이제 공약을 걸면 다 지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지켰죠. 지켜야지 공약이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공약할 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매번 컴백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셔요. 예.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위를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도 있고 예. 혹시나 하게 되면 공약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이젠 무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장난 비슷하게 했다가 진짜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거 지키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와이스 정도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공약을 생각해 보면서 자 트와이스 스캔들 듣고요. 4부에서 트와이스랑 함께 할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화이트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신곡 알콜 프리로 컴백한 트와이스 정현, 지효, 미나, 다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주 가깝게 네 분 보실 수 있어요. 오, 아까 3부 끝에 우리가 1위 공약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얘기를 들었나? 예, 우리 정현 씨가 읽어주세요. 네. 7535님이 7535님이 칵테일을 들고 마지막에 마시는 걸로 엔딩 포즈하기 어때요? 이거예요. 네. 예, 이거를 우리가 막 얘기하고 우리래 내가 트와이스라고 네 분이 얘기하시고 계셨거든요. 네. 아 그래? 그래서 아 그러면 술 못 마시는 우리 다현이하고 미나는 뭐 아이스크림 파르페 같은 거 먹어도 좋겠다. 예쁜 컵에 막 그랬는데 그걸 딱 예 맞아요. 칵테일 들고 마지막에 마시는 걸로 엔딩 포즈하기 이게 이번 트와이스의 공약입니다. 네. 괜찮죠? 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거 볼게요. 이교진 씨가 1위 했으니까 축하주 건배하는 엔딩은 어떨까요? 뭐 이것도 뭐 같이 해도 되네요. 그쵸? 비슷하네요. 예, 예,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1위 공약이 언젠가부터 자꾸 엔딩 포즈에 그러니까 연관이 되기 시작했네요. 자 우리 다현이 유아름 씨가 네 저는 취한 트와이스의 춤도 보고 싶어요. 1위 공약으로 취객춤 취객춤 이거는 멀쩡한 바이브에서 나오지 않는 거라 그렇지 좀, 이것도 재밌겠는데 이게 이제 또 알코올 프리인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그러면 다현이하고 미나는 술 취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마신 적이 없으니까 취해본 적도 그치. 없어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아,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조금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아, 나 그래서 아니 너 계속 이게 맛있어? 왜 막 어떤 기분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네. 이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목탈 때 왜 사람들 맥주 마시는 거 보면 너무 시원해 보여서 따라 마시다가 막 갑자기 얼굴 빨개지고 막 심장이 뛰고 이러니까 야 이걸 왜 먹을까 우리 안주만 먹으면 좋은데 그럼 전혀 이제 그런 걸 모르겠네 미나도 저도 그래도 취한 느낌이 궁금해서 좀 먹긴 해요 저는 그냥 먹는데 먹다가 취한 거를 넘어서 이미 저도 약간 빨개지고 힘들어지고 잠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취하는 느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휘청은 우리가 휘청은 볼 수 있는데 춤은 근데 원래 또 살짝 취해서 추는 춤이 또 엄청 느낌 있죠? 완전 푹 빠지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약은 칵테일을 이렇게 마시면서 엔딩 포즈하기 네 건배도 하고 네. 자 0452님이 네 오늘 트위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공개적으로 트위한테 덕담 해주세요 그러니까 트위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트위는 좀 어떤 성격의 어떤 친구예요? 너무 순수한 친구죠 정말 깨끗한 친구 깨끗한 네. 그리고 은근히 웃겨요 그게 진짜 웃긴 건데. 네. 말하는 게 웃기고. 웃겨요. 네. 귀엽고. 네. 네. 뭘 좋아해요? 지인은? 강아지. 강아지를 뭘 좋아해요. 네. 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두 마리 아이고, 키우고 있어요. 너무 예쁘겠네. 네. 자, 그러면 지가 오히려 있으면 얘기 못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덕담 뭐 오늘 이제 해피 버스데이니까 뭐 어떤 얘기 한마디씩 선물처럼 해볼까요? 우리 정현이부터 할까? 지야. 우리 한 살 더 먹었는데 좀 잘하자. 뭘 잘해? 없으니까. 야, 잘해라 이런 건가요? 덕담치고는 조금 예 냉정하네요. 예. 자, 지효. 예. 덕담 말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 해도 그치, 될까요? 그치 한마디 그냥 한마디. 이제 우리가. 어제 네, 생일 때 나를 굉장히 귀찮아하던데 나 너무 속상했어. 네, 이제 남은 2021년은 나 귀찮아하지 말아줄래? 아니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그러니까 언니 쯔위가 너무 어색해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네. 이제 12시 돼서 근데 쯔위가 너무 어색해하고 혼자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제가 막 질문을 계속 했어요 도와달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자 우리 다현이 쯔위야 우리 예쁘고 귀여운 쯔위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일 보내길 바라고 듣고 있니 쯔위야? 아쭈! 아 이건 뭐야? 아쭈! 쯔위가 요즘 하는 애교예요. 아 정말. 네. 자 미나. 쯔위야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뭔가 변함없이 그 예쁨과 웃김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고 뽀뽀 받고 싶으면 언제든 와 저희 트와이스의 전통이거든요 생일에 뽀뽀해주는 맞아 게. 들었던 것 같아 볼에다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 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싫어한다 그랬는데 정연 언니가 네. 아 정연 성격이 그렇구나 잘하자 이러고 야 뽀뽀하지 마 뭐 이하단 구사님이 우리 정연 염색 머리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숏컷으로 잘랐는데 앞으로 숏컷으로 쭉 가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사실 단발이죠 그냥 숏컷은 아니잖아 네 단발이죠 예. 네. 지금 멤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머리가 뛰는 것 같은데 근데 꼭 이게 왜 머리가 기르면 자르고 싶고 또 짧으면 기르고 싶고 항상 예. 지금 또 다시 길고 싶어요? 네. 정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연이는 그 짧은 숏커트가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다른 사람은 그 분위기가 절대 날 수 없는데 정연이는 머리 기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르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단발은 숏컷에서 좀 자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아니에요, 자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발로 자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금색으로 염색도 네. 하고 예. 앞으로 그럼 계획은 혹시 길 예정인가요? 아니면 더 자를 예정인가요?
계획은 아직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 머리가 하루에 또 몇 번씩 바뀌어요. 맞아요. 뭐 하고 싶어. 앞머리를 자를까? 아니야, 불편할 거야? 아니야, 또 자르고 싶어. 자, 우리 이재원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트와이스만큼 먹을 거에 진심인 아이돌도 없잖아요. 여름에 꼭 먹어야 된다 하는 음식이나 음료 무엇인가요? 아, 진심이에요? 완전히? 진심이죠. 완전 진심이죠. 와, 그렇지. 또, 또 이렇게 또 관리할 때는 관리하고 또 먹을 때 먹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맛없는 걸 배부르면 너무 화나잖아. 네. 근데 가끔 먹고 나서 하, 우리 이거 괜히 먹었다, 다른 거 시켜 먹을 걸,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늘 메뉴 선정이 최고예요? 저희는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시켜가지고 그냥 적게 적게 다 시키는. 아까 한은 없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걸 못 먹어서 한이 되진 않는구나. 네. 그걸 먹고 너무 배불러서 아, 무대 때 너무 많이 먹었나? 그런 후회는 되는데 가끔. 그러면 이렇게 더운 이 여름에 꼭 먹어야 된다 하는 음식이나 음료 네. 하나씩만 추천해 주세요. 우리 트와이스를 뭐 먹나? 저희가 매번 여름 활동 때는 초계국수를 시켜서 먹는데 이번에 예. 아직 못 먹어가지고 네, 이번 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초계국수 맛있죠, 맛있죠. 그렇죠? 단백질도 보충이 되면서 새콤달콤하면서 네. 네, 자 우리 다현이. 저는 몸보신으로는 무조건 삼계탕이죠. 아, 줄도 그런 걸 먹어요? 오. 삼계탕 꼭 드시고요. 삼계탕. 예. 그 후로 후식으로는 초코빙수 추천해드립니다. 아. 삼계탕 먹고 초코빙수. 네. 아, 완벽해요. 지효? 저는 원래 정말 싫어했던 음식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좋아졌던 건데 전 냉모밀이랑 돈가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만 되면 진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꼭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지금도 먹고 싶다. 그렇죠? 냉모밀 돈가스, 돈가스 냉모밀. 조합이. 조합이. 돈가스 먼저 먹고 냉모밀 드시겠죠? 같이 냉모밀 먹어. 먹고 같이 먹어. 아, 같이 막 이거 한입 먹고 저거 한입 먹다가 너무 행복하겠네. 돈가스 먹다가 이제 목에 이제 좀 막힌다면 또 냉모밀 다시 먹고 냉모밀 먹을 때 파도 듬뿍 넣고 아 그럼 예 막 저기 무간 것도 듬뿍 넣고 맛있겠네. 네, 자 우리 정현이. 저는 여름에는 당연히 수박, 수박 화채나 수박은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수박. 시원하게. 수박 수박. 그러네. 오늘 네 분이 추천해 주신 것 진짜 다 먹고 싶네요. 또 꼭 먹어야 돼 올 여름에. 그렇죠? 맞아요. 예. 갑자기 모밀 국수랑 돈가스가 생각이 나네. 어떡하지? 네. 자, 배형빈 씨가 담임. 벌써 알콜프리 1주차 활동이 끝났네요. 한 주간 음악방송 활동을 하면서 누가 안무 실수를 가장 많이 했나요? 정연이한테 딱 걸린 지호인가요? 아, 정연이가 그런 거 이제 칼같이 매 눈을 똑똑 알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 자리를 이제 지호가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야 될 자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호도 다 당황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네. 그게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직캠에 찍힌 거예요. 네, 지호 씨 해명해 주세요. 야, 우리 지호가 이렇게 가다가 아 이래. 지금 왜 거길 갔어요? 해명. 이게 뭔가 해명을 해볼게요. 이게 1절, 2절, 3절 다 안무가 똑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절에서 왼쪽으로 가고 2절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네, 갑자기 그렇지, 그렇지, 막 그렇지, 멍해질 그렇지. 때 있잖아요. 그렇게 1주차 음악방송 모두의 모두 네 번의 실수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네 번 그게 안무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매일매일 한 번씩 자꾸 틀리니까 언니가 지효 왜 그러냐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는데 헷갈리는 거고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최대한 달려가는. 와, 근데 그걸 또 팬분들이 딱 찍으셨구나. 아, 진짜. 와, 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정신이 없어. 어? 그 무대 돈가스 많이 먹고 올라가면 그건 좀 헷갈리겠네. 자, 그럼 또 여기서 이번 트와이스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지효 씨가 작사에 참여한 노래라니까 가사를 더욱더 잘 들어볼게요. 자, First Time 듣고 올게요. 어, 이 뒤에 웃음소리 누구예요? 체리. 어, 예쁘게 웃네. 트와이스의 First Time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하나 구사님이. 네, 트와이스 하면 스포 요정이라는 별명이 많죠. 최근에도 지호가 춤 스포, 다현이가 노래 제목 스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계획된 건가요? 아님 진짜 실수인 건가요? 아, 그래요? 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예. 저희가 컴백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직 세상에 팬분들이 알콜프리라는 노래 제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알콜프리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촛불 끄기 전에 아, 저희 알콜프리 1위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오. 말해버린 거예요. 아직 진짜? 공개되지 않았는데 오. 그래서 완전 실수였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더 막 웃겼던 거는 네. 거기에 멤버가 이제 저랑 미나랑 나연 언니랑 모모랑 쯔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온 게 아닌데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미나가 아니 생일인데 소원 말하면 당연히 안 들어지지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줄 안 거예요. 저도 뭔가 알콜프리라는 제목이 나온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소원을 말했으니까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걸 얘기했었는데 전혀 네. 다른 문제였어요. 와,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딱 이제 딱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 라이브 방송이 바로 재방송으로 볼 수 있게 바로 올라오는데 예, 그거는 제목이 발표된 후에 예. 아마 3, 4일 후에 그 라이브 방송이 아, 나왔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춤 스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춤 스포는 아주 계획된 겁니다. 아주 의도한 거. 아, 예. 잘 됐어요. 의도대로. 네. 예, 예. 자, 3902님이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공연을 재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노래를 첫 곡으로 부를지 생각해둔 거 있으신가요? 얼른 콘서트장에서 트와이스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콘서트장에서. 저 너무 있어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콘서트 하게 되면 밴드랑 같이 그 베이비 블루 러브라는 그 이번에 수록곡된 곡이 있거든요. 아, 베이비 블루 러브? 네. 예. 그 노래를 첫 곡으로 밴드 분들이랑 같이 등장 밝은 느낌으로 듣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 노래 듣고 싶네요. 예. 저도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I Can't Stop Me랑 모앤모랑 알콜프리를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곡 중에 한 곡을 꼭 팬분들 앞에서 처음 공개해드리고 싶어요. 가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그렇죠? 예, 콘서트를 한다는 생각. 자, 잠깐만요. 와! 이게 아까 정현 씨가 콘서트에서 꼭 보여주고 싶다는 네, 맞아요. 오프닝 밴드 오프닝 무대로 하고 싶다는 네. 예, 트와이스의 베이비 블루 러브 지금 흐르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챔파트와 함께한 소감 우리 지효 어땠어요? 네,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재밌게 수다 떨다. 맞아요. 편하게 항상 트와이스 이렇게 컴백할 때마다 챔파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케줄 없으시다니까 네.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쉬세요. 자, 트와이스의 베이비 블루 러브 들으면서 트와이스 네 분과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